퀴즐렛에서 오른쪽에 학습세트 부분 누르고 능률김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영어 이 능률김 5가.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게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이렇게 해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맞춤 설정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 여기 공유하기일까요? 공유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주소를 공유하는 거 친구들하고 하는 거고.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 여기서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이 플러스는 뭘까요? 보드 추가 맞춤 설정 공유하기.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내보내기 그러면 복사. 아하, 요거 읽기 전용인데 요거를 복사해 가죠. 요걸 복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들께서 새로 만들지 마시고 텍스트 복사했죠? 텍스트 복사했으면 여기에 이제 새로 만들기 영어 이 능률 김오가 하네요. 영어 이 여기다가 설명 영어 이 능률 김오가 이렇게 가능하면 검색을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설명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블로우 볼까요? 북 사이닝 단어 있고 뜻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언어 선택을 106개의 카드? 우 어마어마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네, 자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만들기를 하면은 되겠죠? 예, 만들어졌을까요? 예, 클래스 또는 폴더 여기 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능률김 이양 능률김 새로운 클래스. 자, 그거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카드 맞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토대 기반 물체 이어받다 take over destroy 파괴하다 superiority 우월성 토대 기반 오브젝트인가요? 아 여기 지금 베이스 있네요. 비교적 relatively 네, 잘 만들어졌죠?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22.5초. 여기서 이제 뒤로 가서 이게 이제 테스트입니다. 다시 테스트. 여기서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주관식 5개 주관식 있다. 요렇게 되면 뭐 이거 영어를 쓰는 거라서 이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옵션을 주관식을 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홈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홈 능률 기모가 6단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해 가시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들의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만든 거는 전부 다 이티송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복사를 해 가실 수 있도록 오픈을 다해 놨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여기서 부분이죠. 복사해서 복사하셔서 새로 만들기 중3 동아윤 그냥 연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부분에다가 붙여놓고 불러오기 이렇게
그렇게 서서히 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목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제 거로 하게 되면 애들이 한 결과를 물론 일부는 가능합니다만 전부 선생님이 보실 수가 없으니까 시간 나실 때 복사를 해 가시면 좋고 또 집에 이제 학생인 그 아들 딸 있으면 또 알바시키셔도 좋고 이거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학습 세트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